김천식 김산향교, 전교 조정만, 계령향교, 전교 정택, 지례향교, 전교 박정준은 공기 2572주년을 맞아 3일 오전 11시에 각 향교 대성전에서 석전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석전대제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가리키며 중국 오성과 송조 이현, 동방 18연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한다고 하는데요. 김충섭 시장은 이날 지례향교에서 초원관으로 이명기 시의회운 영위원장이 아원관, 향교의 이기령 장이가 종원관으로 참해 옛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고 지역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석전대제는 초원관이 분향하고 패백을 올리는 전패를 시작으로 초월례, 아헐례, 종원례, 분월례, 음복례, 망요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의 유림들이 참석하여 전통 유교문화의 명맥을 잇는 시간을 가져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십칠일 갑시 김천시장 김충섭 강서고 예, 세계 역사상 최고 성인이신 공자님께 제를 올리면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우리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렸습니다.